놀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그렇다고 유치님들이 자꾸 그러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때는 목소리가 또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조금 목소리가 변했다가 그러네요. 오늘 또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뭔지. 바로바로 설레이는 언박싱을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언박싱 한 다음에 또 이제 분갈이까지 나중에 해서 같이 영상 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바로 서울서 온 거예요. 서울 암사동에서 온 다수야 농장에서 온 바로바로 짜자잔. 아, 제가 급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 풀지는 못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요건 뭘까요? 요게 바로 네드탄입니다. 제가 네드탄 예뻐서 골랐는데요. 과연 어떨까 모르겠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이 아니라서 이렇게 슬슬 싸도 되죠. 아,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요. 귀여워요, 네드탄. 너무 귀엽다. 와, 그래도 여기 아가인지 꽃대인지 분지 같기도 해요. 분지 같기도 하고, 또 꽃대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여기다 도로 싸놓을게요. 네드탄입니다. 네드탄. 이따 다 꺼내서 한번 놔볼게요. 이 아이는 네드탄이고, 일단 박스를 치우고, 여기다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우,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예뻐서 샀는데, 정말 예쁘네요. 네드탄이라는 아이가 너무 귀엽네요. 제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습니다. 오, 요 아이는 엄청 커요. 복덩이, 복덩이. 제가 다수야 농원에서 큰언니, 다육 언니가 맨날 설명을 하시는데, 아, 저 복덩이도 참 예쁘다.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 했는데, 이제, 뭐죠? 저 아이 뭐죠? 저 아이랑 비슷해서 저 아이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5,000원짜리 아이인데, 가격이 싸고, 가격도 싸지만, 이름이 복덩이라서 왠지, 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복덩이. 이름도 참 이쁘죠? 복덩이입니다. 요 아이가, 저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은데요. 저 아이가 립스틱. 립스틱하고 진짜 비슷하죠. 그래서 안 들여올래다가 5,000원. 어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5,000원. 이 아이, 5,000원이면 거저죠. 아우, 그래도, 이렇게 큰 아이가, 5,000원. 복덩이. 어우, 예쁘죠? 예쁘죠? 또 놀이터가 예쁘죠? 예쁘죠?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우, 가격이 너무 좋아서 또 드렸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놀이터는 항상 핑계 삼아서, 요거는 다이아몬드 펄이라고, 그래서 예쁘다고 그러셔서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풀어서 이쪽에서, 왜냐면 흙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풀어서 얼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언박싱만 하면 다육이들만 데려오면 좋아가지고 제가 아우 예뻐요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뿌리도 너무 좋아요.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또 제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안 되니까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다이아몬드 펄이라는 아이인데요. 어우 예쁘네요. 여기 꼭 금줄같이 줄도 있어요. 근데 줄은 있는데 제가 이제 참은 잘 몰라서 요거는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다이아몬드 네드펄. 다이아몬드 네드펄이고요. 와, 큰언니가 요건 네이디 립. 큰언니가 소개하시길래 아우 언제부터 아우 큰언니가 소개하시는 다육이들은 다수야 놓은 아이들은 다 예쁘다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다수야 놓은 아이들을 저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우 요 아이도 뿌리도 좋고요. 뿌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아이도 이렇게 예쁘네요. 아우 예쁘더라고요. 지금 시들어서 그렇지 레이디 립입니다. 레이디 립. 이번에는 제가
향을 조금 많이 들인 듯해요. 또 두 아이 또 있습니다. 두 아이 또 있는데요. 어떤 아이일까요? 아우렌시스 또 보여드릴게요. 빨리 풀겠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지금 상기되어 있죠. 다육이들만 들이면 와 예뻐요 이 아이도. 하엽이 진짜 엄청 지고요.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하엽이 장난 아닙니다. 와 둘렛 오두근생입니다. 다수야 농원 아이 요 아이 아우렌시스. 와 예뻐요 요 아이 잘 키우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멋지죠.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놓고 또 이름표가 섞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또 하나에 또 있어요. 제가 여섯 아이를 드린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 와 요 아이가 바로 아라베스크. 제가 언제부터 하나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저한테 아라베스크가 왔습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오, 진짜 커. 어머, 아라베스크 이렇게, 살짝 상처가 나긴 했는데, 무슨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클까요? 뿌리도 좋고요. 요 뿌리도 보시면, 뿌리, 보이시죠?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와, 이렇게 큽니다, 아라베스크. 와, 너무너무 커요. 진짜 크네요. 이건 와, 어우 아주 큰 분에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 와 하엽을 보면 제가 못 참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제대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란 아이고요. 한 번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레드펄.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레드펄이라는 아이고요. 예쁘죠. 와 이번에 아이들 다 잘 산 듯해요. 요거는 복덩이. 제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립스틱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드렸어요. 어우 립스틱하고 비슷해요. 복덩이에요. 왠지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복덩이. 그리고 엄청 커요. 대품. 어우 요거 네드턴. 아우 요 아이가 아가면 아가를 품었다면 삼두근생 아니면 이두근생. 아우 귀여워요. 네드탄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 또 드렸고요. 또 요 아이는 네이디 립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끝에 가장자리 끝에 손끝에 물들은 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우 예뻐요. 얼른 분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도 이쁘고. 또 아우렌시스 오두근생. 멋있죠. 저는 군생을 참 좋아하거든요. 군생 항상 아우렌시스 군생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아우 큰언니 다육 다수야 농장에서 큰언니가 판매하시는 다수야 농장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이터의 언박싱은 끝이 나고요. 조금 있다가 분갈이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다수야에서 온 아이들 이제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아 요 아이는 아라베스크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다이아몬드 레드펄. 말도 잘 안 되네요. 다이아몬드 레드펄이고요. 요 아이는 정말 복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복덩이. 아주 한엽이면서 오동통하네요. 요 아이는 딥스틱보다는 살짝 한엽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귀여운 네이디 딥 말도 잘 안 되네요. 요거는 아우렌시스. 어우 오두근생 너무 예쁘죠. 여기 손은기님 다육에 손은기님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다육이도 있죠 물론. 네드탄. 어우 귀엽죠 네드탄. 아 요런 화분을 요런 네모난 화분을 좀 구해서 요런 걸로 쫙 일렬로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심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